뉴욕 증시 밤사이에 조금은 아쉽게 끝났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왔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밤사이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하락폭 크지 않았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주인 만큼 조금은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올라왔던 만큼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꼭 필요했다. 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가 0.15%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33% 그리고 0.2% 하락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셔도 장중 과하게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긴 시간 달려온 만큼 잠시 숨을 고르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로 분위기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리는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한 초록색이나 강한 빨간색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체로 거무튀튀한 색깔이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폭이 양쪽으로 크지 않았다,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M7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보합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0.27% 상승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8% 오름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전날에는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다시 올라갔었는데 이날 또 5일 대폭락 이후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3위로 다시금 조금 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M7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0.33% 강세로 마감했고요. 메타가 0.48% 약세, 아마존도 0.3% 강세, 테슬라 0.73%로 오름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독 쨍한 초록 그리고 쨍한 빨강이 있다면 바로 일라이 릴리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있었던 대형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일라이 릴리 대형주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라이 릴리부터 한번 보실까요? 일라이 릴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날 임상 관련 소식도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 감소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를 했죠. 이러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웰스파고도 최우선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 $1,000로 잡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갈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 릴라이 릴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수치가 2%대 하락이죠. 5일 대폭락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던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 사이에는 2%가량 하락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0.73%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너무 나쁘지만은 않은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지금 관세를 추가 인상하는 부분들 내놓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관세율이 초안에서는 30.8%로 기록이 됐었지만 이번에 수정이 되면서 19%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관세율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테슬라의 주가 또 대폭락 이후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3%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잉 밤사이에 4% 넘게 내렸습니다. 보잉 악재로부터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500대 이상의 주문량이 몰려있고
내년에 상용 운행을 할 예정이었던 777X에 대한 테스트 비행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용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47% 하락을 했는데요. 버크셔스웨이가 7월 중순에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었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1,390만 주를 추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버크셔스웨이가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1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긍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또 하락으로 반응한 종목들 있는데 로우스부터 보겠습니다. 주택 자재를 팔고 있는 홈디포와 비슷한 성격의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소비 둔화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하락세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통 또는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비 둔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또 소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7% 이상의 급등세로 상승장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호조에다가 강한 가이던스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샤오펑은 6%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적자 규모를 줄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기대 이하의 가이던스에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대체로 하락세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10년물이 3.818%로 내려왔고요. 2년물이 4.003%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가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지금 크게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74달러 안팎에서 지금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공급 측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비가 약화될 수 있다. 이 소비 측면의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값 0.37% 월요일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던 화요일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가 소폭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개장 초반에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이후 오후장에는 결국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8거래일 연속된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에 두 후반 주요 변수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춤했습니다. 시장은 9월 통화정책회의까지 이번 주 잭슨홀 연설과 다음 주 28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어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시킨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농업 고용의 8월 결과가 나오는 9월 6일,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인 18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거의 매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내내 잭슨홀 연설과 또 오늘 밤 공개될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둔 대기 모드라는 얘기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들 이슈도 상당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주목받는 만큼 지난주 월마트부터 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중요한 가운데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소매업체인 로우스가 어제 개장 전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도 엇갈렸지만 특히 하반기 소비 지출 악화가 우려된다는 언급과 함께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 릴리는 당뇨병 치료제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 감소시켰다는 후기 임상 결과와 증권사 호평에 주가도 선전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로 비용 절감에 나선 GM은 감원 결정 소식이, 또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사이버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8거래일 동안 잘 달려오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멈춰서게 할 만큼 잭슨 홀 심포지엄에 글로벌 전 세계의 관심이 이목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잭슨 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예상은 월가에서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긍정적 뉘앙스의 표현을 해줄 것이란 데에는 공통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클레이즈는 9월 기준금리 인하폭이 25BP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9월 정례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는데 더 큰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 역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중하겠지만 파월 의장이 확정적이거나 구체적 정책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클레이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이후에는 11월과 12월에 차례로 25BP씩 금리를 내리고 2025년에는 분기별로 금리를 인하해 최종적으로 3.75%에서 4% 사이로 최종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에버코어 ISI는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하 폭을 언급하는 대신에 분명 필요하다면 상당한 수준의 인하도 시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버코어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단행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라며 향후 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 데는 고용지표가 핵심이고 앞으로 발표되는 관련 지표들을 바탕으로 연준은 유연하고 민첩하게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시티그룹은 그 폭이 50BP, 그리고 다음 11월 회의에서도 50BP가 인하되며 올해에만 100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들에서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의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23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밤 11시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장에 영향을 준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요일장도 같이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증시에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죠. 네, 잭슨 홀 연설만큼 주목받고 있는 일정은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후 2시, 우리 시각으로는 다음 날인 22일 목요일 새벽 3시가 될 텐데요. 이미 지난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회의 중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현 정책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시장의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월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지난주 월마트에 이어 실적을 발표하는 또 다른 소매업체 타깃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수 투자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성장 잠재력과 호실적 기대감을 반영해 타깃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2.19, 매출액 252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밖에 대표적인 백화점 메이시스와 미국의 다국적 할인 백화점 TJX, 또 반도체 회사인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이 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잭슨홀 연설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대략 힌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타깃을 비롯해서 백화점 체인들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